공부랑 놀자. Let's play with study. 근데 재미가 있어야 놀죠. 그러네요. 그러면 재미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재밌는 거 한번 봅시다. 자, 628 곱하기 5 한번 해봅시다. 시작을 해보니까, 힘드네요. 재미없죠? 자, 그러면 조그만 거 한번 해볼까요? 자, 8 곱하기 5만 한번 해봅시다. 자, 보니까, 그거는 뭐 알겠네. 그렇죠? 자, 40. 자, 그러면 나는요, 이걸 약간 달리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8을 반으로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the half of 8. 4네요. 그런 다음에 0만 하나 갖다 붙여줬죠. 자, 그랬더니 40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것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자, 이걸, what is the half of 628? 그러니까, 3, 1,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 1, 4. 그런 다음에 0만 하나 붙여주니까, 3140. 자, 여기 샘플 하나 더 있네요. So, 4618 times 5. 그러니까, 또 이걸 이제 반을 자르면 되죠.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제 어떤 숫자를 봤을 때 그것을 빨리 좋은 숫자로 바꾸는 걸 먼저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모든 학생들이. 자, 만약에 5라는 숫자가 있으면, 자, 이거는 빨리 바꿔서, 자, 10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누기 2를 먼저 해도 되고, 10을 먼저 곱해도 되니까. 자, 그건, 형편에 따라서, 자, 2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나누기 2. 그러니까, 반을 자르는 거죠. 자, half라는 말이 더 쉽죠. 자, 그래서 이제, 그 half라고 아이들한테 이제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what is the half of 4, 2, 3, 0, 9? Then, 10. 근데 처음부터 이런 막 이유를 다시 말해서 프로브인데 자 이런 걸 갖다가 뭐 처음부터 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재미있게 연습하다가 왜 그런가 그 학생이 이제 그 의문을 가질 때 그때 설명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우리 어린 학생들 더하기 하죠. 만약에 뭐2 더하기 3 그런 것만 해도 두 손가락을 써서 처음에 뭐 유치원 가기 전에도 프리스쿨 같은 데서 이제 그 손가락 2개와 손가락 3개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서 이제 세죠. 자 그런 것도 좋은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뭐9 더하기 3 아니 이런 게 나왔답시다. 그럼 9라는 관념에서 이제 그걸 다 손가락으로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뭐 9을 그러니까 막 발가락도 쓰게 되고 막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 이럴 때든지 요령이 있겠죠. 만약에 3 더하기 9, 만약에 이랬을 때도, 만약에 이제 더그큰 숫자, 덧셈 할 때는 큰걸 먼저 하면 좋겠죠. 자, 큰 거를 할 때는 항상 입으로, 이제 이거는 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9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9.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3개만 하면은, 자, 9, 그건 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3를 핑거로 했으니까, 10, 11, 12.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가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87 더하기 5 이렇게 이랬다 합시다. 그럴 때도 87 그건 입으로 합니다. 자, 87 그 다음에 핑거를 5를 딱 이렇게 오픈하고 그러고서 이제 카운트를 하게 되면 되죠. 다시 말해서 88, 89, 90, 91, 92. 그러니까 금방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신감을 어렸을 때 심어주면 좋겠죠. 며칠 전에는 우리 여기, 눈이 무지개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왔어요. 굉장히 재밌고, it was so exciting. Everybody was excited and happy. 그러니까 chalkboard에다가 이런 문제를 한번 냈어요. 자, 68. square minus 32 square. 이제 이렇게 한번 냈죠. 자, 벌써 이제 아는 분들은, 아이, 그거 뭐 쉬운 거. 이제 그렇게 되겠는데. 이제 학생들이니까 아직 모르니까, 이제 학생들이, 막 열심히 막 이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뭐68 곱하기 68 해놓고 또 빼기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대략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법칙 중에 그 인수분해, 옛날에 인수분해 배우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뭐, 이제, 뭐,
자,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 타임스 그 a 마이너스 b 만약에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건 당연히 뭐 a 스퀘어 마이너스 b 스퀘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인수분해 저기에서 이제 곱셈을 하면은. 근데 이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또 이제 a 스퀘어 마이너스 b 스퀘어 뭐 x, y를 써도 좋고. 자, 그렇게 되면 괄호 두 개를 해놓고, 자, 그거 이제 많이 우리 했죠. 자, 저 a 플러스 b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자,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다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식을 써서, 자, 68 스퀘어니까 68 더하기 32. 이제 우선 괄호는 두 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8 빼기 32.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더하니까 얼마가 되었네, 왼쪽에. 자, 그러니까 100이잖아요, 100. 자, 그래서, 자, 이쪽은 100. 자, 이거는 68에서 32는 금방 뺄수 있죠. 그러니까 32가 되겠네요. 36. 그러니까 36. 그런 다음에 이걸 곱하니까 3600.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또 요즘에 와서 학생들 보고, 자, 뭐 되고 싶냐, 뭘 하고 싶냐, 이렇게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요새는 이제 그 얼트라사운드 테크놀로지 초음파가 되겠죠. 저 얼트라 사운드 이제 이거 의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뭐 의사가 되겠다, 뭐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됐지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또 점점 이제 똑똑해지죠. 그래서 얼트라사운드 이제 좋은데, 자, 이 사운드, 이 소리, 다시 말해서 이건 어디서 배워요? 그렇죠. 자, 물리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피직스 클래스는 아예 하지도 않고 그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트라사운드 테크놀로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참 너무나 새드고. 며칠 전에는 한 학생이, 이제 그 학생도 뭐 10학년이니까 저기고 또막 A 학생이니까 굉장히 똑똑한 학생인데, 이제 그 바이올로지 클래스 이제 거길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이올로지 클래스에서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뭐 배우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뭐그 재미없는 걸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은 자꾸 재미없어져가지고 뭐 보링이네 무슨 뭐어막 이러면서 이제 벌써 재미 맛을 이제 못 붙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문제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뭘 배우는가 봤더니, 그왜그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에 막 원리 뭐 역사 뭐 다윈의 뭐 법칙 뭐 그래가지고 막 그거 시작하잖아요. 이 학생이 막 지루해가지고 그냥 막정 떨어져가지고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뭐예뭐 우리 몸에 관계되는 뭐 A형이라든지 B형 뭐어 이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또 AB가 있고 왜 그런가, 뭐 어떤 P와 어떤 B는 막 응고가 되고 막 이런 것부터 뭐 위험하고, 또막 RH 파지티브 네거티브 뭐 어쩌고 막 이것을 또 시작을 하게 되면 전부 신기하고 또 중요성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그 피직스에서도 이 사운드 있잖아요. 사운드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만 시작을 예를 들어서 무슨 뭐그왜그 이제 이 바이브레이션을, 다시 말해서 그어 how many times 그 바이브레이트 하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귀에 들리고 안 들리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1초에 몇 번을 바이브레이션을 하나, 보통 그것이 막그 파장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한 20번서부터 about 2만 번 이제 그래야 우리 귀에는 들린답니다. 자, 이것도 배운 거니까 뭐 진짜로다가 뭐 해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2만 번 정도가 막그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어마어마한 막 사이렌 그막그 폴리스맨이 막그 소리 내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막 징글맞은 소리. 자, 그런 게 이제 막 되게 되겠죠. 자, 그런 게 그런데 2만 번이 넘게 되면은 우리는 못 듣잖아요. 그죠? 이미 벌써 그건 이제 못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테크닉을 가지고 얼트라사운드, 얼트라 초음파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2만 번이 넘어도 들을 수 있는 건또 개가 있잖아요, 개. 그 더. 그 이것들은 이제 그 이제 이거 넘어도 들으니까 2만 5천까지. 그러니까 그 어떤 호루라기라나요, 그 저기 이제 그그 블로어, 그래서 호언이라 그러죠. 더 호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2만 번부터 5만 2만 5천 사이에서 하니까 막 더욱은 징글맞게 막 듣는데, 우리 사람은 못 들으니까 편안하게 그 호루라기로 부르게 되면은 그 개가 막 도망간대잖아요. 이제 그 사이렌 소리랑 마찬가지니까. 막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해줬다 합시다, 그 애들한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하지 말래도 또 그 다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굉장한 하이 테크놀로지인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요즘도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엄마가
부엌에서 이제 그막 고추장 같은 거 만드시고 막 간장 만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그 펀자이, 그러니까 펀거스죠. 이제 펀거스인데 그걸 복수로 하면 이제 아이가 되겠죠. 펀자이. 근데 이제 어쨌든 이그 고추장이라든지 김치가 이런 어떤 곰팡이, 다시 말해서 펑거스에서 온 거를 만약에 알고 또 그걸 재미있게 배웠다면은 지금쯤 아마 어마어마한 노벨상 막 그냥 수상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우습게 보지 않고 그때 공부를 막어그 열심히 한 사람은 지금도 막 그냥 뭐 간장 공장 막 그냥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막 고추장 공장이라든지 김치 공장 이런 데 이제 막 그냥 그 나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케미스트리에서도 제일 재밌는 것 중에가 만약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경험으로 봐서 그 배러리 있잖아요. 그 배러리 같은 거는 너무너무 그 하이텍.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랩탑 컴퓨터 같은 거 하나 사면은 그 배러리가 얼마나 비싸요? 셀폰 배러리. 그냥 배러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옛날에는 지나갈 때아저뭐그 정비소 그 아저씨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배러리 뭐그 정도 생각했는데 야 이걸 케미스트리에서 요새 보니까 너무 재밌고 지금도 저 예를 들어서 그 하이드로 카본 그 만약에 그 CH4 같은 거그 메탄 가스라 그러죠 메테인 가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옛날에 그 배웠으면은 만약에 에테인 가스 뭐 아케인 가스라든지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또 거기에 읽게 해주면은 읽지 말래도 아니면 공부를 하지 말래도 해요. 자, 지금 컴퓨터 게임들 봐요. 어우, 난 그거 어떻게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도 그 학생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놀잖아요. 왜냐면 일단 재미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똑같아요. 처음에 재미있는 것부터 보여줘야 되는데 뭐 이론이네 무슨 뭐 theory 뭐 theorem 뭐뭐그 원리 원칙 따지고 이러다 보면은 애들이 막 정리미가 떨어져가지고 안 하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제 그 너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또어그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예술가 미술가 피카소입니다. 예, 피카소. 어딘가에도 이제 그 내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 피카소 그 양반이 이제 그 이제 다 노인이 되셨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라파엘 그때 그 라파엘 하면은 그냥 최고 아닙니까? 그 라파엘은 그때는 그냥 막그 사진 같이 지금으로 말하면 디지털 카메라 같이 그렇게 막그 이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피카소가 어렸을 때 벌써 그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신동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는 소리가 자기가 일생을 걸려서야 그 애들 같이 그리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데는 일생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봅시다.